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데오 향수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겨땀 팩트라고 해요. 겨드랑이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여름 되면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름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 땀이 사실 안 나는 편이에요. 거의 진짜 엄청 더워야 그냥 살짝 그냥 느낌만 땀이 나는 것 같다 정도의 이제 그 정도 느낌인데, 사실 이제 그이 데오 향수라는 걸왜 쓰게 됐냐면 향기 때문에 이거를 딱 발랐었을 때 이걸 딱 이렇게 했을 때이 느낌이나 냄새 그리고 이 뽀송뽀송함 이게 너무 좋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너무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 보여드리면 짜잔, 이게 바로 곁땀 팩트, 데오 향수, 톤업 샤워 이런 식으로 소 내추럴 파우더 폼은 피치 데오 팩트라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이 이제 팩트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발랐었을 때 즉각적으로 약간 뽀송뽀송해지기도 하고, 이제 밀착력이 좋아서 오랜 시간 약간 산뜻한 느낌으로 유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팩트잖아요. 어쨌든 팩트이기 때문에 딱 발랐었을 때그 거뭇거뭇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피치 베이지 그 색깔이 여기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서 칙칙한 겨드랑이를 밝혀준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겨드랑이가 막 거뭇거뭇한 건 아닌데 군데군데 뭔가 이렇게 좀 라인이 간 느낌? 그게 싫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철이기도 하고 운동하러 갔었을 때 겨드랑이 어쨌든 좀 노출된 옷들을 입잖아요. 제가 이따가 사용을 할때 평상시에 사용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게 은은한 향기도 그렇지만은 뽀송뽀송함,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업까지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옛날에 데오드란트만 이렇게 바르듯이 약간 땀 억제만 쓰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사용하시면 되게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뽀송뽀송한 피치 데오팩트라고 해가지고 복숭아 모양으로 생겼어요. 한여름에도 이제 방금 샤워한 것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미 땀이 나기 직전에 미리 아침에 먼저 바르고 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위생적이기도 하고 가장 뽀송뽀송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품 안에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거든요. 소 내추럴 제품인데 딱 봐도 그냥 팩트 같죠? 너무 팩트 같은데, 이게 이제 얼굴 아니고 겨드랑이에다가 바르는 거. 그리고 이거 뽀송뽀송한 호루킹 퍼프. 저는 이거 얼굴에도 사용을 하는 이런 퍼프거든요. 이게 퍼프 재질이 웬만한 퍼프하고 조금 달라요. 호루킹 퍼프 같은 경우 땀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분 흡착률 되게 좋으니까 이거 호루킹 퍼프 꼭 사용을 하실 때 너무 내가 더럽다 싶으면은 좀 저렴한데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감 느낌 기억했다가 똑같은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품 딱 열자마자 진짜 이거 냄새가 바로 복숭아에 확 오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인조 그런 복숭아 냄새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복숭아 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만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도 복숭아 향이 나는데 이걸 발라주면 얼마나 향이 더 강하겠어요. 좋죠. 나한테 복숭아 향 냄새 나는 거 되게 인간 복숭아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겨드랑이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고, 칙칙한 겨드랑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여름철에 겨드랑이 땀 제일 신경 쓰이는 이세분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일단 제가 평상시에 이제 운동 갈때 보통 이런 복장으로 나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브라탑 입었었을 때 아무래도 바로 겨드랑이가 보이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색소 침착이 되지는 않았는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부분적으로 살이 쓸리는 부분? 그쪽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씩 빨갛게 자리가 남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거를 놓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먼저 닦아주고 이렇게 접시 묶어준 다음에 발라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색깔이 뽀송뽀송하게 발려요. 그냥 진짜 얼굴 팩트 바르듯이 바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진짜 겨드랑이가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아요.